먹지 않으면 낫는다. 정말로 간단한 일입니다. 야생동물은 모두 그렇게 해서 질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조차 알고 있는 것을 인류만 모릅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놓고 몸이 아프면 바로 약을 먹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독약이라고 해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사도 약은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도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병이 나면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살해당합니다. 가족은 땅을 치며 한탄하지만 그건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거나 고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소식 2. 웃음 3. 감사 4. 긴 호흡 5. 근력 단련 1. 소식 단식 만병을 고치는 묘법입니다. 병이 나더라도 먹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자라를 실천하면 면역력, 배동력이 증강되어 순식간에 낫습니다. 그것은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소식인 뿌띠 단식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복통, 설사, 두통에서 변비, 아토피, 무좀, 요통, 우울증, 당뇨병, 심장병, 투석 환자까지 낫습니다. 더욱이 단식은 암까지 극적으로 고칩니다. 불임증이나 발기부전까지도 보란듯이 개선시킵니다. 2. 웃음 웃으면 암도 고칩니다. 암과 싸우는 NK세포가 6배나 늘어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아토피, 류머티즘, 당뇨병, 고혈압 등 모든 질병이 호전됩니다. 웃음의 의료효과에 당신도 놀랄 것입니다. 3. 감사 고마워, 감사해라는 한마디는 만병을 고치는 마법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도 고칩니다. 그 메커니즘은 최신 뇌과학에서 입증되었습니다. 4. 긴 호흡 숨을 깊고 길게 내쉽니다. 그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여 혈류가 촉진되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만병은 저혈류, 저산소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세는 수식관을 권합니다. 5. 근력 단련 근육에서는 질병을 고치는 회춘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그것은 근육량과 활동량에 비례합니다. 질병과 노화의 큰 원인은 근육의 쇠약입니다. 근육을 단련하여 증강시키면 젊음을 되돌리는 치유 호르몬이 나와서 질병을 호전시킵니다.